얘 왜 점점 하얘져 근데 얘 왜 이렇게 피기가 없는 것 같아. 얘 왜 점점 하얘져 근데 얘 왜 이렇게 피기가 없는 것 같아. 왜요? 괜찮아? 체한 거 아니야? 나 체했나 봐. 또 손가락도 많아. 어 누나 나 체했나 봐. 그치. 그래. 또 그래. 어, 진짜 아픈 거 보니까 약간. 나 아파요. 이런데 이런 아프면 체한 거야. 어, 네. 언니 그만 먹어요 우리. 어머머. 정겹죠? 아 세상에. 얘들아 호떡. 호떡. 시원 호떡. 호떡. 호떡 잠깐 조금 먹고 가고. 호떡. 아 너무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오. 40년. 우리 어머니 경륜이 있으셔 진짜. 요거는. 너무하지? 어. 맛있어? 어. 자, 하나 가지고 오고요. 또 하나. 너무 맛있어. 맞네? 와. 우와. 감자도 봐. 아. 맛있지, 맛있지. 어. 떡볶이 먹을까? 떡볶이 먹어야지. 떡볶이, 떡볶이. 떡볶이, 떡볶이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나 오뎅, 오뎅. 1인분만 주세요. 와, 웬일이야. 어머. 김밥을 모르겠다.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너무 맛있어. 나 진짜 많이 못 먹는데 진짜 많이 먹고 있어. 그러니까. 그래. 그래. 그렇게. 아,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. 떡볶이 아까워. 사람이 아니 아침을 그렇게 먹여놓고 지금 2시가 다 돼가지고 아침을 7시 40분에 먹었는데 2시가 넘어가지고 호떡이 첫 끼인데 환장을 해가지고 애를 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부끄럽네 아주 그때 생각하니까 우리 깨튀김도 먹어야 되는데 와 여기는 순대국집 우와 내 순대국집이 우와 이런 마블이 있네 속초면 아바이 순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. 그 아바이 순대집에서 순대국을 먹어야지. 아바이 순대 먹을 거야. 아바이 순대 먹어. 아바이 순대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섯 명이요. 이런 걸 딱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. 너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, 주리야. 얘 왜 점점 하얘져 근데 얘 왜 이렇게 핏기가 없는 것 같아. 얘 왜 점점 하얘져 근데 얘 왜 이렇게 핏기가 없는 것 같아. 왜요? 괜찮아? 체한 거 아니야? 나 체했나 봐. 또 손가락도 많아. 어 누나 나 체했나 봐. 그치. 그래. 그래. 어, 진짜 아픈 거 보니까 약간. 나 아파요. 이런데 이런 아프면 체한 거야. 언니 그만 먹어요 우리. 어머머. 그냥 이걸로. 너무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원래 안 먹는 애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야 니네들은 너희 자신한테 뭘 제일 해주고 싶어? 제일 해주고 싶은 거? 어. 뭐 하고 싶어요 누나들? 자 우리 준이는 뭘 해주고 싶어? 나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요? 그래 나, 그래. 왜냐면은 그래.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딱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,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넌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너 자신에 대해서. 우리 진아는. 나는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기는 있는데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뭘까? 난 정말 한 번만 진짜 마른 몸을 선물해주고 싶어 선물? 몸을? 나한테 결혼할 때까지만 빼고 싶어 몇 킬로 했어? 한 48, 49? 와 진짜 날씬했다 그래 그러니까.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45 전에 미루면 안 돼 네. 이번 끼니부터 하자 알겠어요. 왜냐면 나이 들수록 더 네. 어려워. 진짜. 아~ 네. 아우 그 얘기하면서 식사 나왔다고 좋아한다. 눌렀었나 보다. 고맙습니다. 아우 다 되게 넣어야지. 와 누나 순대 진짜 맛있어 가 있다. 선약꽃이 안 되시면 좀 가져가세요. 정말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거 좋아해. 좋아해. 진한 맛.
너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생각났어? 아, 나 아직도 생각 못했어요. 언니 뭐예요? 나는 진짜 너무 많은 경험을 많이 못 해봤더라고. 진아 말대로. 그래서 난 진짜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, 나도. 여행이 좀 딱이네, 언니. 너는 하선아. 나는 언니 나중에 우리 딸이 엄마 필요 없어, 엄마 저리 가, 엄마 쉬어, 엄마 뭘 한다 그래 이러면은 알았어 이러고 나는 크루즈 타러 갈 거야. 크루즈 꼽다, 너무 재밌었나. 난 딸한테 섭섭해하지 않고 그래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오케이 이러고 난 크루즈 타러 갈 거야. 너무 멋있다, 신여성 완전.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을 잡고 혼자 자고 싶어요. 아, 너무 좋죠. 혼자 자고 싶어요. 아, 너무 좋죠. 와. 정말 혼자? 내가 그래도 지금 애들이랑 끼고 자니까 내 몸도 그렇고 좀 수면 패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딱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온전히 이렇게 좀 집중하게. 나는 가끔 했었는데. 그치. 나는 일할 때 가끔 일이 갑자기 펑크날 때가 있잖아. 그럼 얘기 굳이 안 하고 가서 서울에 호텔 뭐 10만 원 좋은 데 보잖아, 요즘에는. 그런데 막 남산 앞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멍때리다가 한 10시쯤이야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아. 약간 죄책감도 느껴지면서 더 잘하게 돼. 그렇게 한두 달에 한 번씩 펑크 났을 때 괜히 말하지 말고 그냥 가버려요. 그래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소리가 집에 있으면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애들이 TV로 유튜브 보지,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지, 막내 얘기 왕 울지, 우리 남편도 핸드폰 뭐 전화 통화한다고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애들 거를 막 다 줄이고 다녀, 막 남편 거랑.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호텔에 있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언니 근데 그건 진짜 해봐요. 너무 좋아. 가서 술도 먹고. 맞아. 얘들아 우리 이제 배가 부르다. 너무 배불러 누나. 소화도 시킬 겸 어디 갈까 하잖아. 좀 전 액티브한 거고 싶어요. 그러면 적당한 액티비티인 우리 속초 아이 대관람차 한번 타볼까?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도 좀 구경하고. 이게 또 3월에 생긴 또 신상이니까. 신상 좋아하지. 신상 난, 너무 좋아하지. 난 티민녀거든. 트렌드에 뭔가 민감하고 빠르고. 티민녀였어? 티민다. 빨리 가자 우리. 빨리 가자.